오늘 새벽 3시 50분쯤 속초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속초해경은 2.99톤급 자망어선 한 척이 전복되자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선내 수중수색 중 선장 67살 A모 씨를 발견해 119에 인계했지만 숨졌고 승선원 한 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